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전일에 이어 SK바이오팜 코드번호는 316030입니다. 현재 10월 8일 목요일이고요. 3시 55분 30초를 지나고 있네요. 네, 조금 늦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SK바이오팜에 이번 주에 좀 많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리뷰를 좀 했었고요. 만약에 만약에 기존에 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일단 뭐한 3분, 한 2분 이상부터 좀 봐주시면 감사드릴 것 같고, 만약에 신규로 진입하신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약간 이 기업에 대해서 소개를 간단하게 도와드리게 되면요. 신약 개발 사업을 영위하고 있고요. 글로벌 신약 시장을 타겟으로 중추신경계 분야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뇌에 관련되어 있는 분야, 뇌전증 분야에 혁신 신약 개발에 집중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뭐 사실 이전의 영상들 찾아보시면 SK바이오팜에 대해서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린 부분이 있어요. 네. 근데 뭐 크게 중요한 지금 그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3장에 이제 3개월째를 맞은 이후에 이제 SK바이오팜 주식의 170만 주가 그리고 그 5일날 주식시장이 풀렸죠. 그러면서 점 하로 예점뭐점 그러니까 하한가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 대형 제약사 바이오주 치고 상당히 강하게 하락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기관의 의무 보유에서 해체되는 물량이 시장에 대거 쏟아져 나왔다. 그래서 공모가보다 한 3배 정도 수익을 기관 쪽에서는 가져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제 그제 방송에서는 이제 상장일로부터 6개월 뒤 그리고 그 9월 5일 뒤로부터 3개월 뒤에는 492만 주가 추가적으로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현 시점으로부터 이제 3개월 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제 미국에서 실적이 계속해서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예요. 네, 잘 하고 있고, 예, 펀드멘탈에는 문제는 없어 보여요. 제 기준에서는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아시아에서도 임상 3상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고, 유럽에서도 허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은 물론 하락은 깊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소식들은 나오고 있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항상 올라갈 때는 기쁘지만 내려가게 되면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게 아닌지에 대한 걱정이 많으실 거는 맞아요. 많죠, 당연히. 들고 계신 입장에서는 약간 망한 것 같고 약간 힘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저는 이 SK 바이오팜이란 종목을 단순하게 이제 단타를 치기 위해서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단타칠 종목은 충분히 가벼운 종목도 많고, 충분히 올라가는 종목들에서 치는 거지, 이런 종목을 가지고 단타로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라고 생각하진 않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격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런 모멘텀이나 아니면은 기업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필요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과거에 이제 글로벌적으로 빅파마들의 예, 대규모 이제 기술 수출 계약권으로 좀 약간 주식시장이 들썩이게 한 기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자면은 한미약품이라는 기업이 대표적으로 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기술 회수 또 임상 지연이 되면서 많은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주었던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기술 수출을 한번좀 회수를 당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런 백업을 하고 물질을 보완을 하고 그리고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그래서 자체 FDA 허가까지 획득한 경험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펀더멘탈상 다른 부분들보다 조금 더 높게 쳐줄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나. 물론 주가는 떨어지기 때문에 힘들죠. 예, 힘들지만 그래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고 장기 투자로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그리고 SK그룹에서 밀어주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네. 대기업에서 밀어주고 있는 회사인데 약간 조그마한 회사들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물론 조금 더 내려갈 수 있다. 더 내려갈 수 있고 어디까지 내려갈지는 모르겠다. 그리고 기관의 물량이 얼마나 쏟아질지는 모르겠다. 하지만 생각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진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이 샀어요. 예, 그리고 이게 연속성을 보이면서 샀다라는 거는 상당히 의미 부여가 가능하죠. 개인들이 물론 10월 5일날 엄청나게 많이 샀고, 이후에 6일날도 많이 샀는데,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기관들은 계속해서 팔고 있는, 투신에서도 팔고 있고,
근데 사실 이해가 되죠. 기관은 지금 한 2.5배에서 3배 수익을 가지고 있는데 굳이 홀딩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사람들도 이걸 사가지고 단타를 치려 단타라기보다는 뭐라 해야 되나 투자를 하는데 빠르게 이제 이런 프리미엄을 먹고 빠지겠다는 생각으로 공모를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빠져나가야 될 물량은 빨리 빠져나가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 빠져나가면은 그때는 또 악재가 해소가 되기 때문에 또 그때부터는 또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작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차트를 한번 보시면서 그냥 오늘 어땠는지 점검을 한 번만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한번 하게 될것 같고요. 뭐 크게 볼 내용은 없어요. 크게 볼 내용은 없지만 그래도 3일 연속 양봉이 발생이 됐다는 거는 그래도 좋은 시그널은 맞죠. 네, 그래서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저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고, 저점과 저점을 연결하는 선에서 지금 매수세가 발생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은 약간은 이 정도 가면은 그때서야 좀 저가로 공략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고, 저라면요. 그러니까 제가 막 사진 않아요. 종목 사진 않지만, 어쨌든 이런 구간에서 이제 돌파되고 나서 눌림목에 해도 늦지는 않는 부분이 있고, 충분히 싸다라고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때 오히려 좀더 시그널을 보면서 끌고 가는 게 맞을 것 같고, 지금은 저가 매수 공략이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물론 제가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이런 61.8, 여기 A, B, 그다음에 C, D. D 구간이 이제 12,000, 아, 12만 8,500원대 가격대인데, 만약에 여기서 그러니까 약간 이평선을 보게 되면요. 그냥 5일선을 기준으로 볼게요. 지금까지 5일선을 돌파한 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기 때문에. 5일선을 하면은 보통 이제 좀 이전에 고가까지 치고 나가는 경향이 있어요. 보통 이제 아니면 20일 최소한의 21선까지는 테스트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단기적으로는요. 21선이 위치한 가격대를 한번 체크하게 되면은 한이 정도죠. 예, 여기 트렌드 제가 그어놓은 트렌드 상단이랑 거의 어느 정도 밀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데를 가면은 주가가 올라가게 만약에라도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데서는 매수를 안 받는 게 정답이 될것 같고요. 만약에 21선을 돌파하거나 이런 빨간 선인 이런 저항 추세선을 돌파할 시에는 그 다음에 지지받는지 보고 나서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194,500원, 195,000원대까지는 열어둘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분석을 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 5일선을 돌파가 나왔는데 만약에 내일 뭐 다음 주 시장에 빨간색 음봉으로 이거를 무너뜨리는 그런 캔들만 등장을 안 한다라고 하면은 21선까지는 좀 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그런 캔들이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2만 8,500원 정도까지 열어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지만 오늘 나온 세 개의 캔들에서는 여기를 이제 저가로 하고 공략해 볼수 있는 포인트는 있는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예, 단기적으로는 조정을 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저점 기반에서 예,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모닝스타 캔들 패턴이 발생이 된 거죠. 모닝스타 캔들 패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략해 줄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어 준다는 거는 감사한 트레이딩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감사한 거죠. 예. 그래서 약간 차트는 뭐 나쁜 편은 아니다. 뭐막 그렇다고 엄청 좋은 편도 아니지만 나쁜 편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공략해 볼 만한 종목이 어느 정도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좀 짧게 손절할 수 있는 구간들이 제공한다는 거는 좋은 거죠. 네. 이상 SK 바이오팜이었고요. 이번 한주 많이 힘들었을 텐데 그래도 주봉 마감이 지금 그래도 상당히 망치형 캔들로 마감이 되었네요. 상당히 좋게 마감이 돼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에서요.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고요. 웹사이트 상단에 AP 투자 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클릭하시게 되면은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9월 29일, 9월 28일. 네,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7시 37분부터
댓글 리딩이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9시가 되면은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오크레마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9,500원, 기준 매수, 그리고 1차 목표가 9,785원, 손절가 9,16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오크레마 같은 경우에 상한가를 갔죠. 그리고 하락하면 하락한다고, 네,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